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2022년 새해 주식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인 오늘 양지수 동반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3000선 위에서 회복을 했다가 다시 2990선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보합권까지 밀리면서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1% 이상 상승과 함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고 또 게임이나 콘텐츠 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과 올해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분들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은 02-3772-9444번으로 눌러주시고 또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메신저 설치 어떻게 하는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오늘도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골수의 픽 퀴즈 맞춰주신 다섯 분에게는 오늘도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마지막에 문자와 함께 공개해드리니까요. 오늘도 샵 377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 장 월요일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흐름이 좋은데 개장 이후에 지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새해 시작해서 이제 새해 다시 좀 투자하자면서 아침에 막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네. 이제 다시 좀 꺼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봤을 때 딱히 뭐 변동이 좀 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마찬가지로 3000을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은 이제 2000년 이제 닷컴 버블 이후로 처음으로 1000포인트 이상에서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이제 시장이 좀 되었는데 일단 뭐 1000포인트, 1033포인트에서 유지는 해주고 있지만 이제 마땅히 크게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는 좀 큰 것들도 좋지만은 조금 더 세부 업종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 분명히 활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제 새해 첫날부터 이제 열심히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연말에 좀 새해에는 이제 뭐가 좋다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업종들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뭐 연휴간에 또 뉴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이슈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첫 번째는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는 뭐 이제 2021년에 뭐 새롭게 이제 테마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있다. 이제 메타버스 어디 어느 회사가 메타버스 한대 이제 이러면 주가들이 이제 막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연휴간에 나왔던 뉴스들, 우리나라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해외 언론사들도 마찬가지고 2022년은 메타버스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연휴간에 미국 증시가 조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로블록스나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고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홍콩 증시에서도
중국 증시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거든요. 중국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작년과 조금 포인트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컴투스를 기점으로 해서 게임주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P2E다라고 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게임주의 이제 큰 하나의 흐름이 좀 이제 한참 진행 중이고, 지금부터 저는 이제 또 어떤 것들을 보냐면은 플랫폼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는 로블록스, 그 다음에 메타 같은 기업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온오프라인을 겸비한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 그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면은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 뭐 택시를 탄다라든지 아니면 미용실을 간다라든지 어떤 뭐 예약을 한다라든지 하면은 뭐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원래 네이버와 카카오는 IT 기업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옮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 그룹과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구체적인 의견을 한번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OTT입니다. 이제 드라마, 영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콘텐츠라고 이제 통칭을 좀 하게 되는데, 이제 OTT라고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드라마를 봤을 때 뭐 방송 3사들 위주로 좀 더 뒤에는 뭐 종편까지 해가지고 TV에서 보던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TV 내에서 이용해가지고 뭐 추가 뭐 구독 결제를 이용해가지고 보는 이제 콘텐츠 서비스를 이제 OTT라고 하는데, 주말에 OTT 관련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으로 흥행을 했듯이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 이제 애플 TV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신규 투자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가 예정된 금액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50% 더 증액된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TT에서도 충분히 이슈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내에서도 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게 오징어 게임도 이번에 배출이 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네임, 뭐 지오, 그 다음 최근에는 고요의 바다까지 나왔는데, 2022년 신규 기대작들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방송 3사 연기 대상들을 보면 2022년에 주목해야 될 드라마 하면서 미리 예고편이 나오듯이 이제 OTT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에 주목해야 될 드라마가 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가장 먼저 얘기 나오고 있는 제이콘텐트리의 지금 우리 학교는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앤유가 준비하는 강풀의 무빙이라는 드라마도 굉장히 지금 인기가 벌써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제이콘텐트리도 오랜만에 반등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돼서 뉴라든지 아니면은 CG, 뭐 VFX 관련된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 넵튠 이제 이런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새해에 지금 뭘 담아들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코스닥 지수 좀 부진한 것 같다라고 해도 뭐 메타버스나 콘텐츠, OTT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좀 아직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네. 좋은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새해에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이따가 고세핑 말씀드릴 종목도 콘텐츠 관련주니까 끝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메타버스 작년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죠. 이제는 모두가 아실 것 같은데 올해가 본격적으로 이 산업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작년에는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부터는 좀 플랫폼주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카카오 그룹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OTT, 콘텐츠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 그리고 신작 기대감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계속해서 올해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적중 한마디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 오픈 채팅방도 많이 참여하고 또 많은 기회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전장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골수에픽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수에피엑 수익률 리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점검해볼 종목은 우주 일렉트로입니다. 자, 지난주 흐름이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종목 자체적으로도 좀 꾸준하게 올라왔었습니다. 네. 뭐 저 그때 말씀드렸게 종목명은 되게 한국항공우주처럼 뭐 항공 관련주, 우주 관련주일 것 같지만은 반도체였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PCB에 들어가는 뭐 소재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뭐 아날로그 반도체에 관련돼서 계속 이슈가 좋았기 때문에 흐름이 되게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힘에 부친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뭐 반도체 업종 중에 어느 한 종목이 지금 불미스러운 일에 지금 잠깐 엉켜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거래가 많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한 뒤에 지금은 한 뭐 수요일 정도까지는 지켜본 뒤에 홀딩 여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3,000원 내 뭐 안팎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뭐 지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이제 급등 나온 뒤에 목요일 날 한번 유지해줬고 오늘 조금 빠지고 있지만은 좀 조정을 해주고 있는 만큼 뭐 내일까지 버텨준다라고 하면 뭐 수요일 목요일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되었다면 뭐 굳이 전략 매도 없이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분할 매도 이후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까지 흐름 좀 보시면서 만약에 지지가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빠져가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수익률 리뷰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의 픽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다양한 골수의 픽 종목들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골수의 픽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해가 바뀌었습니다. 2022년 첫 번째 골수의 픽이 올라와 있는데 자, 오늘 7가지 종목 중에서 과연 오늘의 퀴즈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기네요. 펜으로 시작하는 펜 땡땡땡땡땡땡 7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어떤 힌트들이 있을지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코스닥 종목이고 콘텐츠 드라마 해풍달. 해풍달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이제 콘텐츠 앞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또 관련 주인 것 같은데요.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아까 날짜를 보니까 네.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저희가 2020년 1월 3일인가 4일부터가 첫 방송을 했는데 네. 평상시 뭐 매일 오니까 아무래도 네. 왔지만 날짜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아, 2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2년 전과 지금 달라진 점 뭐냐면 네. 2년 전 첫 방송 때는 이렇게 시간이 줄어드니까 네. 저희 방송을 생략하고 다른 방송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다른 방송이 없어서 저희가 나왔네요. 좋은 거죠.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일단 출근을 좀 하는 거지만 뭐 네.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오늘 그러면 뭐 고스에픽 나오기도 하지만은 뭐 오늘은 뭐 나름 기념일인 만큼 뭐 추가적으로 상품을 더 드리는 쪽으로 이따가 사무실 들어가서 사장님이랑 네. 얘기해봐야 됩니다. 아, 그때 얘기하신다고요? 사장님이랑 가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힌트 좀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요, 아까 뭐 잠깐 언급드렸듯이 콘텐츠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5,000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이름이 사실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보통 회사 이름을 짓고, 뒤에 뭐 업종이라든지 하는 일을 나타내는 뭐 사명을 많이 짓게 되는데 사실상 회사 이름은 저 한 글자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나머지 여섯 글자는 업종 내에서 좀 힌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시트콤, 영화, 예능 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좀 제작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은 드라마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드라마도요, 뭐 굉장히 많은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옛날 네. 드라마부터 해가지고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사실 저는 안 봤습니다. 근데 안 봤는데 왠지 오늘 그 이영재 전문가님이 나왔으면은 드라마 얘기가 한번 나오지 않았을까 네. 하는 옛날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소문난 칠공주 정도부터는 저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봤어요. 저도 조금 봤었거든요. 지금 뭐 1998년 이후 부터 뭐 겨울연가, 뭐 고독, 뭐 여름향기, 구미호 외전, 비밀 남녀부터 해서요. 그다음 2006년대 이로 와서 뭐 소문난 칠공주, 뭐 당돌한 여자, 뭐 불그레 며느리, 호박구 순정 같은 네.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막 되게 유명한 거 아니어도 조금 최근에 좀 유명한 것들이 생깁니다. 뭐 네. 썸 마이 웨이 같은 드라마도 있고요. 해를 품은 달, 그다음에 각시탈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연인 같은 이제 드라마들까지 많이 나와가지고요. 항상 뭐 어떻게 보면 OTT가 출연하기 전까지 지상파 3사에서 뭐 평일과 주말에 오후를 책임졌던 드라마들을 다수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역시나 이제 요즘 지상 3사들이 뭐 드라마들 많이 만들지만은 컨텐츠 OTT를 많이 이제 좀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OTT로 조금 더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드라마들 많이 만들었던 배경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요즘 외국에서 한국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 뭐 좀 줄 서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드라마를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는 드라마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콘텐츠 관련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름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사실상 이름은 한 글자로 좀 나와 있고 네. 여섯 글자는 업종의 하나의 분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름을 보시면 앞에 팬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를 보면 그냥 누가 봐도 엔터즈. 네. 네, 누가 봐도 엔터즈라는 뜻이죠, 약간. 어디 보면 SM JYP랑 한패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컨텐츠 업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름은 굉장히 엔터즈 같지만 좀 자세하게 보면은 컨텐츠 드라마 제작사이고요. 사실 뭐 드라마 제작사 했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좀 OTT 쪽으로 드라마를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는 뭔가 전통적인 지상파 드라마 강자 그런 느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 평일과 오후, 그러니까 평일 오후에 그 저희 어머님들이 저녁 준비하고 네.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나서 딱 보기 좋은 시간대에 책임졌던 여러 드라마들 많이 만들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다양한 드라마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모두들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드라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도 몰랐는데 고수의 관심 종목 딱 2주년 날입니다. 자, 오늘 2주년을 기념을 해서 또 다양한 선물을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도 정답자 5분에게는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또 문자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3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선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수산 INT요. 수산 INT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500원에요. 20%요. 16,500원의 비중 20%요? 네. 한 지난달쯤에 매수하셨나요? 좀 더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제가 중간에 추가 매수도 했고 그래가지고요. 아, 추가 매수하셨어요? 네. 네네. 네. 어쨌든 이제 지난주에 많이 올려서 지금 좀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매도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역시 또 질문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종목 매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좀 하셨을까요? 이걸 제가 예전에 예전에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좀 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좀 떨어졌길래 예. 제가 매수를 한 건데 잘한 건지 잘 몰라서 일단 뭐 지난번에 수익 냈을 때랑 이번에 매수했을 때랑 그 종목의 특성이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뭐 지난번에는 이제 보안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정치 테마주 영향을 조금 받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뭐 사실
그 관련된 정치인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많이 올라와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1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도 지난주에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뭐 야당 쪽에서 지금 잠깐 뭐 선대위가 잠깐 중단된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 관련 종목들이 지금 아직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부분들 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주가가 그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지난주에 반등을 좀 할까라고 하는데 거래량이 물론 좀 나오기도 했지만은 거래가 막 엄청 나오진 않았어요. 이 말은 네. 뭐냐면은 대장주의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 테마주로서도. 네, 네. 그러면은 정치 테마주가 밀릴 때는 가장 먼저 밀릴 거고 그다음에 올라올 때도 조금 뒤쳐져서 올라오는 이제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행인 점은 일단은 수익이다라고 해서 일단 다행인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추가 매수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딱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 매수 한 것 정도만 일단 오늘 팔고 보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들고 나머지 잔량은요. 좀 정치 테마주는 제가 뭐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뭐 스스로 관리만 잘하면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정치 테마주는 1월 중하순쯤 되면은 조금 더 절정으로 올라갔다가 한 2월 초중순쯤에는 이제 거의 끝물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오늘은 뭐 추가 매수했던 것만 조금 팔고 네. 꼭 오늘 아니더라도 오늘 내일 중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새해 초반 장이 뭐 아까 제가 말했던 뭐 OTT라든지 뭐 메타버스인지 이거 막 움직이다가 또 1월 중순쯤 되면은 아직 대선이 마이너스 50일 이러면서 또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월 중하순쯤에 크게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남겨두고 1월 중하순 보시고요. 뭐 가지고 있다가도 한 2만 2천 원 이상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 조금씩 들어가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만 2천 원이요? 네, 2만 2천 원 정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종목은 일단 추가 매수한 비중만 일단 매도를 좀 해주시고요. 정치 테마주 움직이면 한 2만 2천 원부터 조금씩 매도하자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이요? 예. 네, 매수가량 비중은요? 26만 500원에. 네. 10%요. 네, 26만 500원이요. 예. 아, 이 종목 정말 좀 답답한 종목인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저게 빠져나오고 싶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네. 얼마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추가 매수를 해서 또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 한번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롯데케미칼 다시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청자님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네. 일단 뭐 인사부터 좀 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일단 예.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시청자님께서 원하는 답변을 제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추가 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롯데케미칼 26만 원에 있고 지금 10%잖아요. 이거를 지금 예, 예. 21만 원에 10%를 하게 되면은 뭐 평균 단가가 예. 23만 5천 원 정도 나오겠네요. 23만 예. 5천 원 정도인데 그래서 반등 나와서 정리 이것을 지금 하는 것보다 지금 예. 이것을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다른 종목을 예.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 더 높고 수익률 기대 수익도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저는 뭐 다른 종목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카카오 그룹즈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카카오를 샀어요. 롯데케미칼을 추가 매수하려 했던 돈으로 카카오를 샀는데 카카오가 뭐 10%나 20% 올라서 수익 익절을 했어요. 그러면 예. 아 내가 이거 원래 롯데케미칼 추가 매수하려고 했던 거니까 이거 익절 났을 때 롯데케미칼을 같이 팔아야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추가 매수한 거랑 그거보다 예. 효과가 더 좋아요. 근데 왜 제가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지 않냐면은 예. 추세 자체가 지금 워낙 계속 내려가고 있는 한 1년 정도 작년 1월이 고점이었고요. 지금이 예. 1월이잖아요. 그때부터 예. 쭉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 마땅한 예. 반등 흐름 나오지도 않고 하락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실적이에요. 이 화학 예. 업종들이 실적이 지금 뭐 장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장사를 못하는 예. 건 아닌데 모든 화학 업종 특히 중국 쪽에서 너도 나도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엄청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예. 막 그 팔아요. 그러면은 물론 많이 파는 건 좋지만은 물건을 많이 만들었으면은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그 한 개 판매하는 단가가 점점점 내려옵니다. 아, 그러면 사실상 매출이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많이 팔고도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효과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종목은 차라리 추가 매수를 고민할 거면은 이번에 4분기 실적까지 나오고 한 3월달은 4월달쯤 돼서 실적을 받아보고 나서 아직 개선되고 있구나. 이게 눈에 보이고 난 뒤에 추가 매수를 하면 모를까? 지금은 굳이 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메타버스나 뭐 콘텐츠나 이런 게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 가지 조금 아까 질문 중에서 뭐 그거 있죠? 탈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탈출이다라고 하는 거는 꼭 매수가에서 안 해도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식할 때. 주식할 때 내가 탈출할 때 꼭 매수가가 아니어도 되고,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종목이 뭐 4, 50%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만회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종목은 다른 걸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그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롯데케미칼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전화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회피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펜으로 시작하는 7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코스닥 5,000원대의 영상 콘텐츠 제작 업체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힌트는 드라마 겨울연가, 소문난 칠공주, 해를 품은 달 등 다수의 드라마 히트작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드라마 제작사 펜으로 시작하는 7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 저희 방송 2주년입니다. 또 축하 메시지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함께 사연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은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한 시간만으로는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고요.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확인해 볼 문자는 28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S5일 매수가 87,400원의 비중 20%입니다. 새해 다른 건 다 빨간불인데 이것만 이러네요. 상담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5일 오늘 0.7% 정도 하락하면서 85,100원 기록하고 있는데 큰 손실은 아니신데 또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불안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새해 다른 종목들 다 수익 중이나라면 좋죠. 네. 좋고. 네. 일단 뭐 SOL은 뭐 대표적으로 정유주죠. 정유주고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기름값이 올라가지고요. 주유소가 이제 기름을 많이 팔았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뭐 다른 사업들 물론 많이 있지만 가장 직관적인 거는 이제 그쪽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상승했던 시기와 하락했던 시기,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이번에도 상승 시기가 언제쯤 나올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작년 봄부터 초여름까지 조금 좋았다가 그 다음에 여름 때 잠깐 주춤하고 그 다음에 가을 때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꺾이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 델타 변이 전이요. 그때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델타 변이가 나오더니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경기 재개 흐름 나와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확진자 수 되게 폭발하고 오미크론 나오니까 11월, 12월 계속 부진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 되게 단순해요. 앞으로 경기 재개 기대감이 높아지면 올라옵니다. 그럼 경기 재개나 SOE는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경기가 재개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차를 많이 타지는 않거든요. 근데 경기가 재개되면은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에너지 가격은 기본적으로 원유 가격이에요. 지금 세계 원유 시장의 가격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선행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유가도 조금씩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위중증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4주 동안에 오미크론 확진자 늘었다가 최근 2주 동안에 다시 감소 중이다. 미국이 이번에 4주 차고 이제 5주 차 들어가니까 미국도 감소할 거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원유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 S-OIL도 어느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배당도 항상 또 잘 줬던 종목이어서 이번에 배당도 좀 배당만 전에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95,000원에서 100,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요.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오늘은 비족 이 종목 약세지만은 오늘 아니어도 95,000원, 100,000원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95,000원에서 100,0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망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8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테크 매수가 7,260원에 비중 10%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시공테크 오늘은 0.91% 상승하면서 6,67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월 말쯤에 한번 상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요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네. 저는 기왕 메타버스 관련주를 이제 할 거다라고 하면 좀 대놓고 메타버스인 종목도 찾아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물론 시공테크가 관련된 테마가 일자리 관련입니다. 구인구직과 관련된 테마들이 좀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디지털로 관련돼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정책들이 대선 후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최근에도 이제 여당 대선 후보의 영향에서도 뭐 디지털 일자리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의 메타버스 관련주로 보기보다는 정치 테마주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는 지금 뭐 움직이면 전혀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정치 테마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 INT 종목 상담과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뭔가 손절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뭐 1월 중하순 되면은 이제 대선 D-50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또 한번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 뭐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또 요즘 주가도 반등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뭐 손절하거나 추가 매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조금 들고 계시다가 매수가 회복되면은 좀 정리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매수가가 정확하게 저항대에 있습니다. 1,250원이 지금 저항대이기 때문에 매수가 회복되면은 조금 정리하는 단계. 대신에 이거는 메타버스가 아니고 정치 테마주로 봐야 한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 메타버스가 아니라 정치 테마주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과 함께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 움직일 때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 매도하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4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C코트렐 매수가 8,620원에 비중 7.5%입니다. 앞으로 대응법 좀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KC코트렐은 환경 관련주죠. 이제 정부에서 환경 관련 정책을 내보낼 때마다 좀 움직임이 있는 종목인데 근데 추세를 봤을 때는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6,28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요즘 환경주들이 소외됐습니다. 완전히 소외가 돼가지고 네. 거래도 거의 없고 뭐 언제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사실 작년 이맘때쯤이 절정이었거든요. 환경주들도 사실 환경주들은 길게 놓고 보면은 버릴 만한 테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꼭 가져가야 될 테마예요. 요즘 뭐 기업도 ESG 경영한다, 친환경이다. 대선 후보들도 후보자님들도 환경과 관련된 뉴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경주들은 챙겨갈 만해요. 근데 챙겨갈 만한데 너무 지금 거래가 없습니다. 뭐 나만 챙겨간다라는 건지 뭐 아무도 지금 뭐 매수세 보여주지도 않고 거래도 오늘 보면 KC코트를 지금 4만 주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몰려있냐면은 메타버스라든지 OTT 콘텐츠 아니면 게임주 여기에 지금 다 몰려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소외가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환경주들은 가져가도 된다라는 기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이 첫 번째입니다. 홀딩을 좀 하시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셔야 될 거는 그냥 추가 매수 내가 못 참고 추가 매수
매수 하는 것만 좀 참으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만 없이 한번 보시고, 지금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위주로 좀 투자를 좀 하시다가, 이제 환경주들 조금 부각 좀 받는 것 같은데, 그때 추가 매수해도 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대로 비중 7.5% 유지 의견 좀 말씀드리고요. 뭐, 최종적으로 목표가는 뭐, 8,500원, 9,000원까지 아직 가능하니까, 조금 길게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주들 최근에는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된 측면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시고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 8,500원에서 9,000원 정도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는 2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 매수가 73,000원에 비중 24%.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셀리버리가 오늘은 43,3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많이 나셨는데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이 종목은 계속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셀리버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바이오가 조금 네. 그 살아나는 건 있지만 또 안 살아나는 것도 매수가 또 기가 막히게 안 들어옵니다. 네. 셀리버리가 이제 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바이오가 두 가지에 대한 그 뉴스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다들 아실 만한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돼서 종목들 움직이는 것들. 두 번째는 그 한때 바이오에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코오롱 티슈진 이어서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그 인보사에 대한 뭐 임상을 재개하면서 바이오가 다시 살아난다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아직까지 셀리버리는 그 어느 쪽의 이슈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나눠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좀 되게 어려운 종목인데 긍정적인 점 하나, 부정적인 점 하나 말씀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긍정적인 점은 11월부터 지금까지 바닥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닥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나온 종목들, 특히 요즘에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인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은 희망을 놓을 때는 아니다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점은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비중도 이미 많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매수가까지 회복이 안 돼도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에는 비중 좀 줄여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가 워낙 안 나왔고 추세도 워낙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만 나와도 탈출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추후에 정말 전략을 잘 세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5만 5천 원, 6만 원의 비중 줄여놓고 현금 확보해놓고 기다리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나오면은 조금 정리하자라는 의견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리버리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손실은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만 5천에서 6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2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우건설 매수가 8,000원이고요. 비중 60%입니다. 제 가격대 올라올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우건설 12월 초에 살짝 좀 움직임은 있었긴 한데 오늘 한 5,890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주들도 대선 앞두고 이제 정책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 말고는 딱히 볼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인데 근데 부동산 관련된 이슈를 기다리면서 주가를 기다린다라를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부동산 이슈를 미리 지금 주가에 반영하는 게 맞을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관련돼서요. 되게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전망들이 많이 갈립니다. 극명하게 갈려요. 지금 사실 저는 주식보다 부동산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어렵다라는 게 가격이 뭐 떨어질 거다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투자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느끼는 게 모릅니다.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정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너무 그 전에 정책으로 인한 가격 결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 금융 돈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엄청난 불확실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이
주식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그다음에 솔직히 건설사들 입장에서 이미 건설 수주를 받을 만큼은 다 받았고 이제부터는 이제 매년 그 수주 받은 것들에 대해서 매출을 채워나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이긴 하지만은 이 주가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작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온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우건설이 이 정도 가격 유지하고 있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과연 전고점 8,500원, 9,000원까지 회복이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여기서 박스권을 보일지 그게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좀 반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올라올 겁니다. 지금보다 올라올 거지만은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회복될지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7,000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비중을 좀 줄여두고 그 다음에 빠지면은 그때 다시 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7,000원 정도 회복되면은 일단 분할 매도하고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우건설은 7,000원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매도 좀 진행을 하시고 흐름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 이렇게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이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펜으로 시작하는 펜 땡땡땡땡땡땡 총 7가지 글자의 종목이었고요. 드라마 제작사다라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퀴즈 정답은 펜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종목, 요즘에 뭐 오징어 게임으로 엄청난 한류가 좀 있었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한류는 겨울 연가가 아니었나.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매수가는 오늘 시가 5,230원, 요즘 현재 뭐 20, 30원 차이 내외이기 때문에 뭐 현재 가격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뭐 목표가는 일단 지금 당장은 크게 잡아드리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가격이 나왔었던 한 6,000원 내외, 그러니까 5,950원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저가가 잡혔던 자리도 역시나 손절가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4,700원 정도로 손절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펜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또 오늘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의 히트 문자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바로 보여주세요. 34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도원 MC님, 상은 전문가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두 분 팬이네요. 정답은 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귀여운, 센스 있는 문자인 것 같아요. 저희 팬이라고 합니다. 팬분께 네.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많지 않은 팬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꾸 소중하거든요. 예, 되게 소중하죠. 많지 않아가지고 네. 앞으로 계속 팬으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다음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펜 엔터테인먼트, 이민년 첫 거래일 계좌 확인 후에 시퍼렇게 이제 마음이 질렸다가 상콤한 두 분 만나니까 마음이 밝아지네요. 라는 또 이 문자도 굉장히 또 상큼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희를 보니까 마음이 밝아졌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 우리 전문가님도 약간 제 덕에 같이 상큼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콤과 거래가 되게 먼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제가 저거 보고서는 네. 내가 상큼하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잠깐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방금 눈이 굉장히 정색을 하셨고 자, 마지막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13호님은 제 생각에는 이 문자가 처음에 뭔가 했거든요. 팬 상현 하트 도원짱. 한번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해석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방송 보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예.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저 아무 생각 없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닐까요? 오답, 그 팬 엔터테인먼트 이거에다가 글자 수를 네. 맞춰서 주신 것 같아요. 아,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한 이모티콘이었다? 하트까지 같이? 아, 그러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 가능합니까? 근데 너무 생각이 많이 한 거죠. 생각 없이 보면은 그냥 팬심을 네. 본 것 같은데 생각을 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의 팬이라는 뜻으로 그쵸? 하트를 예. 담아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여운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자, 그럼 1등 문자를 한번 뽑아볼까요?
아, 작고 소중한 거냐, 상큼한 거냐인데. 어려운 박빙이다, 박빙이다. 네. 일단은 뭐 좀 네. 어려워요. 계좌 확인은 10%라고 하니까 빨개지기 위한 이제 네. 좀 기원으로 상콤으로 가겠습니다. 아, 오늘 첫 거래일인 만큼 네. 좀 상큼한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저도 약간 3656번 님을 1번으로 뽑고 싶었는데 오늘 의견이 동일하게 됐습니다. 자, 3656번 님께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또 치킨 선물 보내 드리고요. 나머지 두 분에게는 커피 선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문자로 갈 텐데 한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좀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2주년 축하한다는 문자도 많이 왔는데 그런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 매일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한 번도 당첨되지 않으셨던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 주시면 당첨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상담과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새해 첫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갭 업으로 출발을 하면서 3,000포인트를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시간이 갈수록 좀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0.35% 강세 속에 2,989포인트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다시 또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0.15% 내림세 속에 1,03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거세지면서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아직 나와야 될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좀 지수의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들은 지금 거의 비슷한 물량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개인이 3천억 원 가까운 물량 지금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외국인 쪽 사급해 보시면은 2,200억 원 지금 상위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물량이 조금 매도폭이 줄어들면서 지수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덜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일정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럼 이제 후보의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거기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관련주로 묶이는 경남스틸이 8%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안철수 관련 주를 묶이는 안랩이나 써니전자도 2에서 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오스텐 임플란트 직원이 1,800억 원을 횡령을 해서 동진세미켐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반사 이익을 장 초반에 좀 받았었는데요. 덴티움이 4%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동진세미켐의 시세도 체크해 보시면 5.69% 급락세 속에 48,000원 선에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NC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게임주나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가운데서 NC소프트 오늘 5%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67만 3천 원 선에서 지금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일제히 빨간불을 켰는데 현재는 몇몇 종목들 파란불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SDI 같은 종목들 한 1% 내외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카카오가 1.78%, 포스코가 2% 이상의 탄력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